미더운 동지, 영원한 맛수.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위대한 젊음이 우정으로 만나 힘과 슬기를 겨루는 치성과 야성의 광장이 있다. 그것은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앞길 밝힐 때 어깨 걸고 앞장섰던 양교의 우정이 불꽃으로 승화되는 젊음의 원색 대전이다. 사냥을 질주하는 호랑이,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함성이 가을 하늘에 메아리칠 때, 이 나라 사학의 쌍벽이요 결의의 꿈과 예지를 키워온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는 천지를 뒤흔들 대결전을 갖는다. 양교는 이 나라 체육을 개척하고 영도했으며, 특히 국권을 상실한 절망기에는 꺼져가는 민족혼을 일깨우는 활력소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의 고연전은 새 세대의 성숙을 축복하고 기백을 찬미하며 그들의 빼어난 기량과 억센 투지로부터 민족의 영원한 전진을 확인하는 힘과 슬기의 종합 미전이다. 오늘 만 2년 만에 미더운 동지 영원한 맛수,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위대한 젊음이 서로 선의의 승부를 가리기 위해 또다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두 대학의 이 만남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결같이 지켜온 영원한 친선을 다짐하는 찬학훈 총장과 연세대 이우주 총장의 굳은 악수, 그리고 양교 학생 대표의 페난트 교환에 이어 입장식이 끝나면 본교생들의 가슴에는 필승, 압승, 전승의 신념이 성화처럼 불타오른다. 고연전의 첫 승부는 야구로 판가름하게 된다. 쉴 새 없이 펼쳐지는 응원의 숨가쁜 공방전 속에서 게임은 고조된다. 투수의 강속구, 타자의 호쾌한 배팅, 스탠드의 탄성, 그리고 열광 또 열광. 고연의 야구 대결은 운명의 여신이 짓궂게 만든 가장 절묘한 드라마라고 한다. 1965년에 정기전이 시작된 이래 76년까지 본교는 6승 2무 1패로 압도적인 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게임 내용은 종료 사이렌이 울리기까지 아무도 승부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접전을 갖곤 했다. 농구는 축구와 더불어 고연전의 대명사라 할 수 있다. 1930년에 첫 대결을 가진 이래 양교는 장장 반세기 동안을 이 나라 농구 정상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왔다. 단 한 치도 앞서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필사적 백병전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 속에 응원단을 애태운다.
야구에 뒤이어 첫날 저녁 장충체육관에서 벌어지는 이 농구 대결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 없는 좁은 공간 속에서 단 1초의 시간으로 승부의 희비가 엇갈리는 숙명의 일전이다. 4승 1무 4패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농구 전적은 번개와 연세가 영원한 맞수임을 증명해준다. 전력이 우세한 팀이 뜻밖의 선전을 들여야 하는 이변이 농구전에서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음은 고연전의 성격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장충체육관에서 농구의 일전이 시간을 마디마디 쪼개며 격돌을 거듭하는 시각에 동대문 실내 스케이트장에서는 빙판의 마술사로 불리우는 양교의 아이스하키 경기가 벌어지고 있었다. 질풍 같은 대쉬, 번개 같은 스케이팅, 황홀한 스틱 플레이에 도취된 응원단의 뜨거운 입김으로 빙판마저 녹는다. 파상적인 공세에 계속되는 문전 위협, 사력을 다한 방어에 역습의 전기를 잡으려는 기민한 응전. 양교는 실로 호적수답게 일진일퇴를 거듭하지만 아이스하키에서만은 천하의 연대팀도 본교팀의 조직 플레이 앞에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76년에 처음으로 고배를 들게 되어 아이스하키 무패의 신화는 아깝게도 깨어지고 만다. 가장 남성적이며 신사적인 운동이라는 럭비. 1929년에 탄생한 본교 럭비팀은 한국 럭비의 기원이었다. 그 후 해방을 맞을 때까지 본교팀은 유일한 한국인 팀으로서 15년간 헛된 없던 1인을 무찌르고 무적의 왕자로 군림했다. 한국 럭비의 선구자여 창시자인 본교팀이 연대에 뒤져서는 안 된다. 승리는 빼앗고 뺏기며 돌고 도는 것. 태산을 무너뜨릴 기세로 태클 또 태클, 역주 또 역주를 거듭하지만 완전 승리를 거둘 수는 없다. 다만 그동안의 전적 5승 1무 3패가 호랑이의 정신력이 독수리보다 앞서고 있음을 말해준다.
복귀전이 끝나면 선명한 녹색 그라운드는 힘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다투는 종합예술의 격전장이 된다. 서구풍의 세련미를 뽐내는 연대의 응원에 대항해서 본견은 뱃노래가락과 농악을 앞세워 현대와 원시가 조화된 강렬한 색조를 총동원하여 힘의 응원을 펼친다. 서민정신의 표현인 본교의 자전놀이가 펼쳐지면서 고연 응원전은 절정에 이른다. 축구는 옥스브리지의 조종 경기나 와세다 메이지의 야구 경기와 더불어 고연전의 꽃, 마지막 승부의 상징이다. 망국의 절망기로부터 해방의 혼란, 동란의 전화, 혁명의 격동기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이 나라 젊은 세대의 생명력을 대변해온 꿈의 경기가 고연 축구전이었다. 모든 종목에서 이겨야 한다. 축구전만은 꼭 이겨야 한다. 5만 고대 가족의 열망은 뜨겁기만 하다. 한국 대표 선수의 총 집결이라 할 수 있는 황금 멤버로 구성된 양팀의 전력은 늘 우열을 점칠 수 없는 백중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 일전에서 이루어지는 한 골은 길이 잊히지 않을 전설을 만든다. 정기전 축구에서 3승 4무 2패로 비록 본교가 1승의 리드를 지켜가고는 있지만 우리의 자랑스런 맞수 연대가 본교의 앞서감을 계속 허용할 것인지. 76년 축구의 승리는 4개 종목에서
2무 2패를 기록한 후에 유일한 승리였기 때문에 마치 침몰 직전의 구출과도 같이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다. 이겼다. 고대 이겼다. 만세 고려대학교. 외쳐라 그리고 노래하라.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 정신을. 우정 있는 경쟁자요, 영원한 동지인. 소리 높여 합창하며 낭만을 불태운다. 이날 안암의 호랑이들은 얼마나 자랑스런 나의 모교 고려대학교인가를 뜨거운 감동 속에서 확인하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청춘의 번외와 인생의 그 심원한 의미를 자각하며 내일을 위한 오늘의 분발을 가슴 깊이 다짐한다.